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 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 조합. 여기는 국민 TV 국민 TV 국민 라디오 그리고 뉴스K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귀로만 듣던 국민 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 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보이는 라디오 진짜 안보 8회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방송의 묘미는 생방송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잘 돌아가요. 예, 예. 예, 이거 뭐 편집하고 이래되면 벌써 늘어진다고. 네. 박진감 있게 가려면 방송은 역시 생방송이 네. 최고예요. 아, 오늘 김종대 편장님 눈빛 자체가 좀 예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네. 전쟁터 나온 군인 같잖아요. 우리가 이게 저기 그동안은 네. 교육훈련만 한 거고 네. 오늘은 실전이다. 실전에 나온 거예요. 예, 예. 오늘 뭐 실전의 자세로 이제 오늘 우리가 방송에 임하겠습니다만 네. 그 실전을 방불케 하는 아주 또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뭐 들고 나왔습니다만 오늘 요즘 일단 좀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아, 더워요. 예, 연일 네. 막 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짜증나요. 어떻게 그 뭐 짜증나기 굉장히 쉬운 네. 날씨이고 또 네. 한국의 뭐 정치적인 상황 또 경제적인 네. 상황도 굉장히 좀 인상을 많이 쓰게 하는데 네. 제가 그 일요일 날 그러니까 5월 24일 날 그 임진각에 갔었습니다. 그 20개월 된 그 아들놈이랑 같이 임진각에 갔는데 예. 거기 이제 그 위민스 크로스 DMZ라고 예. 세계 여성 평화 활동가들이 이제 북에서 남으로 DMZ를 가로질러서 이제 도보로 건너오는 이런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 이제 명예 대회장을 맡고 계신 글로리아 스테이넘이라고 네. 아주 미국의 저명한 여성 운동가이신데 예. 그분이 영어로 그 연설을 하시는데 제 한마디 귀에 딱 그 박힌 말씀이 한마디 있었어요. 네. 예. 웃음은 정신적 오르가즘입니다. 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허허, 네. 그 말 한번 참 재밌게 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여러 가지 뭐 나라 안팎에 짜증나는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네.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웃음으로써 또 이 짜증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이 또 우리가 또 행복을 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웃고 살아야지. 뭐 저기 네. 뭐냐 야, 그 세상 돌아가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어? 그거 괜히 뭐 이렇게 우리도 짜증내고 말이지 의기소침하면 네. 아 그건 통치자들이 바라는 거예요. 네. 예, 우린 더 잘 살아야 돼. 아니 근데 요즘 어때? 좀 그 들으신 소식 중에 좀 짜증나는 뉴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아, 참 짜증나는 거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 그래도 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군대 갔다 온 국무총리 하나 임명하기가 이렇게 어렵나? 그 저 병역 예. 필자 그 어? 저기 총리 하나 임명하는 게 아니 대한민국 남자면 다 군대를 갔다 오는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 알고 있는데. 예. 국정의 2인자라고 뭐 이제 지금 1인자는 이제 여성이니까 뭐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국무총리가로 되시려고 하는 분이 군대를 계속 안 갔다 온 분들이 계속 지명되고 있는 건가요? 아, 뭐 갔다 오신 분은 있었죠. 요전에 네. 한 분 계셨어요. 내가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네. 그분은 저기 군대 생활을 장교로 하는 동안 거의 뭐 학교에 가서 석사학위를 땄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 거지 꽃보직이지 꽃보직. 네. 네.
이것만 해도 그쪽 그 지금 보수 정부 수준에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네. 네, 이것도 청문회 때 논란이 됐지만 네.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아주 악의적이에요. 네. 네, 징병검사 3번 연기하고 만성 두드러기로 면제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 화면에 비칠 때는 굉장히 피부가 고우신 것 같은데. 좋아. 아주 뽀시시한 게 네. 굉장히 피부 좋으셔요. 네. 그런데 뭐 그 만성 두드러기라는 건 이제까지 한 390만 명 그때부터 지금까지 징병검사 받은 사람 중에서 네. 면제자가 4사람밖에 안 나왔거든요. 390만 명 중에 4명이면 그러니까 거의 90만 분의 1. 1. 네. 예. 그런데 대부분 완치됩니다. 네. 대부분 완치되는 거예요. 이게 고3같이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애들이 걸리는데 네. 대학 가면 대부분 완치된다고. 아, 그런데 이분이 좀 군대 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병이 생겼는 모양이네요. 사법고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 번 징병검사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만성 두드러기면은 엄청 괴롭다고 온몸 긁어야 되고 네. 공부가 안 된다고요. 네. 그런데 이분은 그 이듬해 가뿐하게 사법고시에 합격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완치가 잘 되고 사법고시 합격하는 중 즉시 쭉쭉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만한 질병 그것도 징병검사 세 번 연기해서 네. 이렇게 그 저기 면제를 받으셨다면 항상 또 이런 분들이 공안이나 안보 논리를 또 많이 외치시는 그렇죠. 분들이에요. 네. 지금까지 군대 안 갔다 온 대통령, 군대 안 갔다 온 국정원장, 안 갔다 온 비서실장, 안 갔다 온 대외전략 비서관, 여당 실세 이런 분들은 숫자가 하도 많아서 내가 네. 일일이 뭐 이제는 세다가 잊어버렸고 네. 또 그 저기 면제 사유도 보면은 뭐 하악관절 이거 턱뼈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네네. 겁니다. 그런데 회식 때 갈비 잘 뜯어요. 예, 그다음에 수액 탈출증 디스크 네네. 뭐 이건데 골프 칠 때 허리 돌아가는 거 봐. 살살 돌아간다고. 네. 또 뭐 그 MB 정부 때 그 안보를 총괄했던 안보 전략 비서관 네네. 이분은 근시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왜 안경 안 썼냐 그러니까. 아, 그 후에 라식 수술했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안경도 안 쓰고 아주 잘 보시고 또 예, 아주 네. 업무를 잘 보시는 분이고 네. 네. 또 우리 MB각하는 또 폐결핵 아닙니까? 네, 네. 그 얘기 할 때만 기침합니다. 네. 예, 그 내가 방송 토론할 때 보니까 네. 그래서 군대 안 갔습니다. 콜록콜록. 이분은 꼭 얘기하실 때만 폐결핵 얘기를 네, 하시는 네. 거. 그러니까 내과, 안과, 그다음에 또 저기 외과. 뭐 아주 뭐 종합병동이네요. 종합병동인데 네. 이런 약골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아니 뭐 청와대나 뭐 정부가 무슨 종합병동입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이런 어떤 거 골고루 다 병명도 아주 그냥 기상천외한 거 다 있고 네. 그거 아니면은 단 하루 군대 생활한 석사장교. 네. 네. 그분들이 또 저 NLL의 종북공세 주범들 아닙니까? 네. 지난 대선들부터 네, 네. 아니면 아니 세상에.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래 출세가도를 달린 사람들 중에 의가사제대 의병전역자가 있다는 게 이게 웬 말이야? 그러니까요. 뭐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뭐 지금 이게 우리 김정도 편집장님 말씀의 취지는 뭐 군대 저기 뭐 어떤 사유가 있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못 갈 수도 있어요. 예, 또 다 군대 범죄가 아니에요. 군대 안 갔다고 해서 안보 여기 안보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나라의 안보, 한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군대를 안 가고 그리고 본인들이 정치로 성장하기 위해서 안보 문제를 정치로 이용하고 이런 어떤 경향들을 빨리 끊어내야 이 안보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취지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런 현상에다가. 네. 또 조선일보 사주들 이쪽 보면 또 병역 실태 아주 불만하죠. 가관이 가관 아닙니다. 이러니까 보도를 또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제가 누워서 침뱉게 해드릴까. 누워서 침뱉기가. 그런데 요즘에 그 가수 유승준이라고 미국 가 있는 사람 있죠. 그렇죠. 예, 그 사람 병역 기피해가지고 예. 아주 한국에 대표적으로 괘씸죄 찍힌 네네.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귀국한다고 하면서 동영상으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군대 가고 싶습니다. 네. 이제 못 가는 나이가 됐거든. 네. 예, 작년까지는 갈 수 있었다고. 작년까지는 가능했고. 근데 딱 바뀌어서 저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어때?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턱에 심한 거예요. 네. 턱에 심한 거. 네. 10년 가까이 기피를 했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나와? 네. 이러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사유로 그렇게 10년 가까이 그 병역 기피에 면제된 게 전 새누리당 대표 안상수 씨입니다. 네. 예, 10년을 도발이 맞춰서 행방불명자 됐잖아요. 네, 행불자가 됐는데. 행불자가 돼서 고령 면제로 네, 네. 안 간 겁니다. 네. 면제받는 즉시 사법제도 합격해서 싹싹 잘 나갔어요. 아, 그분이 그 보험병 만원으로 유명한 보험병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가수 유승준에 대해서 벌떼같이 일어나는 여론. 네.
똑같은 잣대를 황교안 저기 총리 후보자, 네.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는 왜 들이대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이분도 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워낙 희귀한 사례, 만성 두드러기에다가 네. 계속해서 그 병역을 연기하면서 그런 중증 환자가 군대도 못 갈 사람이 어떻게 사법제도, 사법고시는 그렇게 너끈하게 합격을 했으며 네. 이런 것들이 전후 과정에 우리는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네. 유승준은 안 되는데 황교안은 된다는 네. 이런 어떤 그 근거. 네. 그다음에 왜 꼭 군대 주로 안 갔거나 네. 아니면 군대 가서도 특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주로 이 나라의 국가안보와 공안의 논리에 앞잡이가 되고 그걸 전파하는 네. 예, 이런 어떤 그 역설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네. 그분들은 말을 안 하시니까. 네. 이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전쟁을 마치 동물 사냥하는 걸로 알고 계셔. 네. 그 전쟁을 간단하게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군대와 전쟁의 본질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네. 주로 국가안보를 상업적으로 더 이용해 먹는다든가 네. 아니면 이걸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든가 괜히 다 국가안보 별 이상 없는데 갑자기 공안 논리들이 돼서 마녀사냥한다든가 네. 이런 논리를 더 앞서서 전파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게. 정치적으로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는 거고 왜 그럴까? 거기에 부안해동 해주고 또 때로는 또 앞에서 끌어주는 그것도 훌륭한 매체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자기들 남자 차별적으로 유승민은 네. 두들겨 네. 패는데 유승준. 유승준은 죄송합니다. 예, 이거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생방송이라서 이게 편집이 안 돼요 이게. 네. 그런데 똑같은 잣대를 이 나라의 지도부들의 관대한 이유가 네. 예, 이런 것들은 이중 잣대 아니냐. 네. 우리는 가수 유승준과 황교안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똑같은 잣대의 평등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네. 뭐가 다른지 네. 좀 밝혀서 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뭐 안타까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병역 회피 문제에 네. 대해서도 굉장히 운동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좀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또 이제 법무부까지 나서서 극구 경무청이 나서서 막 네. 규탄하고 네네. 예, 아니 난 잘했다고 봐요. 네. 워낙 저기 뭐냐 그 네. 교활하게 네네. 지금 그렇죠. 나오니까 네네. 그거는 뭐 여론 재판이 아니라도 네. 그건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라 지도층들 그거와 똑같은 양상의 여당 대표와 네. 그다음에 지금 어떤 그 고위 공직으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 처벌이나 또는 불이익을 받으셔야 되겠다 이거죠. 네네. 자, 우리가 좀 서두에 좀 이런저런 말씀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정치인들 일부 정치인들이 이제 이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언론은 또 이 안보 문제를 또 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또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얘기하는 거야? 뭐 디펜스 21 플러스도 좀 안보 상황이 안 좋아져야 좀 그 판매 부수도 좀 늘어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글쎄 뭐 사돈 남말하는 거 같아서 솔직히 얘기하죠. 뭐. 뭐 일부 우리도 뭐 안 보이기로 먹고 있기는. 안 보이기로 먹고 근데 다른 건 있어요. 예. 저를 포함해 우리 회사 전 직원이 군대 갔다 왔습니다. 아, 그 자부심. 예. 또 여기 앞에 네. 앉아 계신 네. 정옥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도 네. 평화를 얘기하지만 갔다 왔습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매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뭐 나는 원래 방위 네. 출신들하고는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정 대표야 네. 뭐 네. 우리가 네. 같이 고생한 시대 살았던 거니까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기 갔다 와서 오히려 뭘 네. 깨달았느냐. 네. 아, 평화가 소중하구나. 네네. 그다음에 군대 생활 제대로 한 진짜 군인들은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경망스럽지 않아요. 네네. 함부로 얘기 안 하죠. 함부로 얘기 안 네네. 해요. 네네. 오히려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선의 군치위관들한테 네네. 적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얼치기 안보주의자 민간인 네네. 통치자입니다. 선동하고 네, 뭐 받아들이기 힘든 이순신 장군이 봐. 권율하고 선조임금이 안 되는 작전을 자꾸 지시하잖아. 안 되는 네네. 작전을. 네네. 그다음에 저 미국의 진짜 프로군인, 정통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릭 신세끼 육군 대장이 네네. 조지 부시가 네. 13만 갖고 이라크 다 엎어버리라 그러니까 반대하다가 잘리잖아요. 잘리죠. 이 군인이라고 해서 전쟁광이고 호전주의자들인 것만은 아니라고 네. 우리가 네. 그런 고정관념이 있지만은 네. 아 죽으면 내가 죽지 대통령이 죽어? 이러다 보면 군 지휘관들은 이 자기의 어떤 그 도박과 운명이 걸린 도박과 같은 전쟁에 네. 신중해지게 마련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것들을 모르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정원장은 어때? 이거는 아니 동물 사냥하는 거하고 전쟁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한다니까? 네. 요것들이 요런 사람들이 아니 나 말 이거 또 헛나올 거야. 이 생방송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집단 정서를 형성해. 네. 그 집단 정서, 집단 의식, 예? 전문 용어로 그룹 싱킹이라는 게 뭐냐? 집단 사고. 어, 네. 전쟁을 그렇죠.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사냥하고 전쟁은 다른 겁니다. 네. 전쟁은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그 위험한 어떤 그런데 도박과 같은 운명을 거는 거 이게 전쟁이고 네. 사냥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전쟁 문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전쟁 불가증, 안보 불가증에 대해서 이제 질타하는 목소리들도 나옵니다만. 네. 아 근데 뭐 몇 분의 장군 얘기 나와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명저 위기의 장군들 어떻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 그 얘기 또 안 해요. 네? 아, 저 아주 뜯어 먹으려고 난리입니다. 아, 네. 예, 예. 아이 난리예요. 뭐 일종의 좀 노이즈 그러니까. 마케팅이 좀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책에 대한 광고주들이 네. 많이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책도 팔아주려고 전하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장군들의 세계는 신성한 거고 네. 우리들끼리 독점하는 장군들끼리 독점하는 세계인데 이질적인 사람 하나가 끼어들어가지고 장군들이 이렇게 살았네 저렇게 살았네 다 써버리거든. 네. 책을 읽고 안 읽고 중요치가 않아. 이 자체가 자기들로서는 불쾌한 거죠. 아, 불쾌한 네, 거예요. 네. 우리들의 리그에 네가 들어왔냐. 그렇죠. 네, 그것도 네. 뭐 우리들을 좋게 써주는 것이 아니고 네,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아니 나쁘게 쓴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있는 그대로 갖다가 스토리가 이렇다. 이중 삼중으로 검증해서 네, 네. 뭐 팩트 중심으로 서술이 된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들이 얘기한 거 인터뷰에서 따왔는데 네. 심지어 그걸 진보적인 매체도 아니고 약간 보수적인 매체에 연재했거든요. 네. 물론 제 색깔은 나오죠. 네. 어느 정도는. 네. 그런데 이것 자체만 갖고도 입에 저렇게 거품을 문다. 참 딱하신 분들입니다. 네. 아예 김종대 마녀 사냥하려고 그래. 아이고, 내가 아주 못 살겠어요. 아니, 우리 뭐. 그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김종대 편장의 이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일부 언론, 예. 또 일부 퇴역 장군들한테 경고합니다만 예. 결코 이 김종대 편장님 개인과 어허. 이 개인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힘을 예.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아. 예.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면 책을 읽고 나서 말씀하셔라 아.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 아. 예. 뭐 사실관계 검증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군들 책 안 읽어요.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알아요. 예.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책을 사면 무슨 불치병에 걸리는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네. 아 심지어 우리 회사 월간지 아니요. 네. 어떤 장군이 부관시켜 전화해가지고 매달 책 읽고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는 아. 장군도 많아요. 아 잡지를 읽고 돌려드리겠다. 어, 돌려드리겠다 네. 매달. 아 매달 잡지 뭐 대출도 아, 사업도 아닌 거 아니죠. 왔다 갔다 그거면은 저 뭐냐 사보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거 자체를 할 줄은 모른다니까. 예. 아, 그 아니, 방법을 몰라. 자기 돈으로 책 사본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다 국가가 네. 해줘야 돼. 네. 네. 자 우리 지금 그 진짜 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네, 있는데요. 생방송이죠. 네. 네. 아, 뭐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앞으로 저희가 다룰 주제가 아, 이 북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아, 북핵. 이제 최근에 좀 네.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한국도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뭐 과거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니 요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떠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 발단이 저, 발단은 예, 예. 이제 4월 말에 예.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제 뭐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찰스 퍼거슨이라고 그 미국 과학자 협회 FAS 회장이 가끔 거 권위 있는 자료 많이 내는데 네, 아닙니까? 찰스 퍼거슨 예, 굉장히 그 저명한 예. 핵 전문가이고 네. 그리고 이 FAS 미국 과학자 협회란 단체가 네. 그 맨하탄 프로젝트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특히 그 과정에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핵폭탄이 떨어진 걸 보고 네. 이제 이 핵무기를 만든 이 절대 무기를 만든 과학자들은 이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서 뭉쳐야 된다. 아.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단결하라. 이런 구호를 내걸고 만든 단체가 바로 훌륭한 단체구만.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옛날에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이 떠오르네. 네, 그렇죠. 이제 예. 미국의 이제 그 이른바 아메리칸 프로메테스라고 불리는 오펜하이머. 이 양반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 아메리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지만 나중에는 인류와 핵무기는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핵군축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죠. 그렇죠. 예, 예, 이런 예. 어떤 또 이제 이력도 갖고 있는 그러다 분인데. 마녀 사냥 당하고 그렇죠. 트루먼 대통령한테 예, 예, 핍박받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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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죠. 이제 아이젠 메카시즘이 아주 그냥 그 예, 일차적인 희생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찰스 퍼거슨 회장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비공개 보고서를 돌렸다고 합니다. 네. 아, 이거 한번 읽어보고 딴 데 유출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였겠죠. 네. 연합뉴스가 이 보고서를 이제 그 입수해서 그걸 이제 국문으로 쭉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5년 내에 수십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이제 그 월성에 있는 4개의 이제
그 가압 경수로, 아니, 가압 중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중수로는 그러니까 전용 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와는 달리 천연 우라늄을 이제 핵 연료로 사용을 하는데, 네. 여기서 그 가동하고 나온 핵 연료, 사용한 핵 연료를 재처리하면 그 좀 굉장히 좀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을 굉장히 추출하기 용이하다. 그래서 경수로보다는 중수로가 핵무기를 만드는데 훨씬 더 용이한 원전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이란 핵협상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란이 지금 가동하고 있는 중수로를 폐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 이제 한국에 있는 뭐 24개 원전 중에 특히 이 4개의 중수로에서 추출된 이제 그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면 여기서 연간 400개가 넘는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국내 언론에 이제 대서특필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일부 핵 전문가들도 가세하면서 마치 이제 한국이 수년 내에 또 지금 어떤 이 조선일보에서는 2년 내에 100개의 핵무기도 제조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네.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도 굉장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강한데 근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자,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의도성에 주목하게 되는데 네네. 왜 이 시점에 사실 조선일보에 실언도 실렸어요. 네네. 예, 한국이 핵무장의 옵션을 가져야 된다는 조선일보 정치부장의 주장입니다. 네. 또 그 계열 잡지에서도 네. 한국의 핵무장 능력이 사실은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네. 연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최근에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게 네, 네. 그 배경이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건 어떤 북한에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인가? 네. 아니면 진짜 핵무장 하자고 선동하는 거냐 이게? 근데 뭐 사람마다는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읽은 글 중에 최근에 제가 뭐 좀처럼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잘 보지 않습니다만. 그 조선일보의 이제 조선일보의 양상훈 그 논설위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양반이 이제 이분이 이제 쓴 글의 최근에 나온 칼럼 중에 핵심적인 요지는 한반도 남북한은 지금 공포의 불균형 상태에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핵을 이용해서 외부적으로도 특히 네. 남한을 겨냥해서 공포의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둔감하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막 그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공포심을 줬을 때 한국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쫄고 무서워하고 이래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근데 정작 한국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담담하다, 둔감하다. 그러면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핵에 대해서 벌벌 떨면은 빨리 저기 그 조선일보 기자나 논설위원 많은 분들이 강남의 아파트에서 사시는 걸로 아는데 빨리 저기 과천이나 네. 이렇게 어떤 산이 있는 경기도로 거처를 좀 옮기시고 해서 산 앞에 산을 두고 있는 지역으로 우선 네. 핵이 터졌을 때 그 충격파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우선 네. 집을 옮기시고 네. 자녀들은 어디 미국이나 유럽에다가 그 유학이나 이민을 네. 보내서 네. 이 핵으로부터 그래도 좀 피신을 시켜놓고 재산은 어디 그저 국내 유수의 은행보다 외국계 은행에 좀 예치를 하셔서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자기 안전부터 좀 돌보셔야 되는데 네. 이분들은 오히려 그런 거하고는 좀 전혀 무관한 반대되는 네. 삶을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가는 핵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안 무서워해. 그거 아니라고. 좀, 예, 예. 아 그럼 이민 가지 여기서 왜 살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예. 강남의 땅값은 왜 올라? 서울에 이 모여드는 인구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네, 도대체. 네. 아 핵 떨어지면 400만 명 죽는다는데 더 모여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핵에 대해 이렇게 둔감하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기들이야 어떻게 사는지 그냥 뭐 안 무섭게 살지만. 네. 아 그래가지고 어디 저 지하 대피 시설이라도 평소에 눈여겨 봐두든가 그러면. 네. 네. 그렇게 둔감 안 해서 이만큼 유지되는 국가인데.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하겠다고 뭐 저기 뭐야 정부 실책 연일 그런 거 나오는 건데 네. 이렇게 경제 위주로 가는데 네. 그러면 핵의 그 핵전쟁이 한 복판에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 저 무서워서 어떻게 그러면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상원 위원의 그 주장이 재밌는 게요. 네. 제가 이분의 칼럼이 한 3개월 전에 나온 칼럼이 있었는데 그 제목 그 칼럼 제목이 이제 핵에는 그러니까 북핵에는 비핵, 그러니까 최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군사력으로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요지에 글을 썼는데 그 핵심적인 요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미국의 MD가 놀라울 만한 95%에 달하는 놀라울 만한 요격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게 다 뻥이라는 건 예.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 예, 다 뻥입니다, 예, 예. 그거. 예. 그래서 이제 이 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봐야 다 중간에 요격할 테니까 그 핵무기를 갖다가 무용지물로
만들자. 그런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자신감을 갖자. 그럼 안보 문제 다 해결됐네. 그렇죠. 근데 좀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왜? 네. 근데 그 사이에 북한이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해서 그런지 새로운 걸 3개월이 지나서 논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어? 예. 네. 그러니까 네. 한국형 MD든 뭐 미국과 MD를 같이 하든 MD는 이제 그 후순위로 밀어놓고 네. 1순위는 이제 유사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디커미셔닝.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제거 작전을 갖다가 네. 1순위로 두고 네. 네. 그다음에 2순위는 핵에는 핵이다. 우리도 한국도 핵무기를 갖겠다라고 선택권을 천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3순위로 예. 나오고 있는 게 킬체인과 MD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3개월 전에는 미국의 MD가 놀랄 만한 그 효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도입해야 된다. 예. 엄청난 국방부를 써서라도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확 바꿔서라도 이거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3개월 만에 얘기를 싹 바꿔가지고 MD로 안 된다. 킬체인으로도 안 된다. 핵이다. 핵이다. 역시 핵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자, 이 핵에 거죠. 관한 전략은 국가 안보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하나의 어떤 대전략적 판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네. 이건 장기적 안목에서 매우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서 나오는 네. 국가 대전략적 네. 그랜드 스트래티지란 말이야. 네네. 아, 발음이 별로 안 좋네. 대전략. 대전략. 괜찮아요. 그래, 뭐 알아들으시면 되는. 이런 대전략에서 나오는 건데. 3개월마다 바뀌는 게 어떻게 전략이야? 어? 거기에다가 저기 뭐냐 북한이 그러면은 저기 잠수함 발사 뭐 미사일 안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그렇죠. 예.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건조한다고 그럴 것이고 네. 최종적으로는 북한 수소폭탄 개발한다고 안 그럴 겁니까? 뭐 핵무기보다 더 강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한 이미 얘기해 그러니까 네. 언젠가는 비슷한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늘상 뭐 자주 하실 말씀입니다만 북한에서 뭐 말 한마디 하고 뭐 하나 보여주고 다 바뀌어. 뭐 남한 상공에서 뭐 하나 이상한 거 뭐 보도도 또 못한 거 발견되고 이러면 가장 호들갑이 떨었던 언론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양상한 위원회 얘기로는 김정은의 전략은 그런 핵 위협적인 그 언행을 통해서 남한 국민들하고 공포심을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 말을 좀 잘 듣게 하자. 예.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 그래. 네. 한번 해보라고. 네. 자, 저기 북한 정권 제거하고 네. 우리 핵무장 국가로서 이제 네. 그 선택권 갖고 네.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 킬체인 한국형 MD 다 갖고 네. 국방비가 얼마가 늘어나든 상관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이건 아예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바꾸자 이거잖아요. 예, 예.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경제 규모에 비해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 이게 이제 폴 케네디 강대국의 네. 흥망을 쓴 그 네. 폴 케네디가 가분수 국가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가분수 분자가 더 큰 거예요. 몸통보다 네. 머리가 큰 거죠. 머리가 네. 큰. 이런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죠. 한번 해보라 그럼. 안 돼, 그럼 밀어줄게. 네.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네. 아니 그 저기 이거는 뭐 동맹을 파기하느냐 하니 있어도 국가의 어떤 절대안보 즉 핵에 대한 억지가 최고의 어떤 이상이자 꿈이 되는 것이고 네. 이걸 위해서 다른 걸 다 희생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굉장히 절대안보적인 시각 네, 네. 관점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한 국가라면 한번 해보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라 그러죠.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앞장서서 사드 배치 국민들 설득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 관련해서 일체 발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보수가 네. 무슨 그렇게 가치를 지향하는 네. 어떤 순수한 어떤 원칙과 원리에 입각한 어떤 그 보수라고 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정말 그런 통 큰 결심을 하고 역사를 만드는 보수가 될 수 있다면 네. 한번 해보라 그래. 네. 국민들이 저기 찬성할 건데? 내가 다 이 한 몸 바쳐서 말이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네. 그렇게 정변이 일어나더라도 무궁화 꽃을 한번 피워보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주죠. 네, 네. 아니 그 저기 아니, 도대체 안 될 얘기를 갖고 자꾸 이렇게 뻥을 치고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양상훈 의원이 뭐 이분 얘기를 갖다 우리가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의 문제는 아닌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사시 그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한다. 네. 그럼 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이제 2013년. 그 3월 4월 한반도 위기 당시에 전쟁 위기 예, 예, 예. 예. 김정은이 까불면은 그때 국방부 대변인이 그런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의 직무실을 유리창을 깬다. 유리창을 깬다. 뭐 이런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네. 자랑이라고 하니까 언론이 마구마구 써줬는데 네. 아, 북한은 핵을 터뜨리는데 우린 유리창 깨서 뭐 할 건데 그 유리창 앞에 비대칭적인데. 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유리창 앞에 앉아있대? 다 지하 빵카지? 그러니까요. 북한 네. 다 요새화돼 네. 있는데? 네네. 네. 근데 그 유리창 깨서 뭐 할 건데? 노동당 그 당사 집무실 뭐 유리창 깬다는데? 아 그거 깨지든 말도 뭐 할 건데 유리창 깨는 전쟁하자는 얘기야 지금? 그만큼 뭐 정밀도를 자랑하고 싶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 볼 때 이게 네. 뭐 일부 국민들한테 이게 속 시원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네?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그 북한의 김정은을 포함한 지도부를 제거버리면 전쟁 끝 아니냐. 네. 사실 이것도 현대전은 말이 안 되는 그 얘기입니다만 특히 핵보유국을 상대로 한 그 전쟁에서 이런 작전은 사실 냉정해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그건 북한의 이제 그 핵 억제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북한의 핵무기 사용 권한은 최고 사령관한테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최고 사령관이 유사시 제거됐다. 제거됐다. 그럼 누가 통제하느냐. 그렇죠. 아. 예, 그러면 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누가 통제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미연합군은 제대로 된 정보를 갖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예. 예, 예. 우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전략 로켓군 사령부 쪽에 어디 있을 거라고는 네. 보여져요. 네네. 예.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지휘 체계가 뭐 어떻게 가동될지는 불확실한 겁니다만. 네. 그런 쪽에 어느 부대가 운용하고 있을 거라는 건 알겠지. 네, 네. 예, 그 정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1960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도 네. 서로 간에 막 그런 험악한 얘기, 막 3차 세계대전까지 얘기 나고 막 험악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자제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뭡니까? 크렘린을 핵공격하겠다. 네. 내지는 백악관을 핵공격하겠다. 네. 그래서 상대방의 지도자를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는 안 한 이유는 이게 그런 발언 자체가 그런 또 전략 자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위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어. 예, 위기 관리가 안 되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통제 관리라는 관점에서 그런 것이죠. 예, 예, 예. 예.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 확실을 알고 있어야 네. 유사시에 이게 더 큰 피해, 더 큰 재앙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우리가 일말의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뭐 개전하면 제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속 시원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네. 뭐 지금 현 상황에서도 위험한 양측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유사시에는 이 통제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흥미로운 관점인데 네, 네.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전쟁, 전투라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은 위기 자체를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네, 네.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방이 비이성적인 집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려 사항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성적 집단이어야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어떤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뿌리채 국가의 존립이 이제 무너질 시스템이 마비되는 순간이 되게 되면은 상대방을 이성적 존재로 우리가 네.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전략도 이제 따라서 혼란에 빠지는 거겠죠. 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인데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북에 대해서 그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네. 이 자체 실현 가능성보다도 당장 북한의 어떤 공포를 강요하겠다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좀 주도권을 갖고 싶다는 이런 보수 세력의 좀 어떤 그 잠재된 의도가 이번에 그렇죠. 활자화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네. 보수 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공포의 불균형 아닙니까? 네. 예, 핵을 갖고 있는 북한과 비핵국가인 한국 사이에 서로의 공포의 수준이 맞지 않는다. 근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면 양쪽이 공포의 균형에 도달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김정은은 또라이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두려워해 줘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조선일보가 개탄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조선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핵을 가져야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거의 완벽히 일치하는 견해입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지금 드디어 북한 조선중앙TV에 한국판을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예, 아주 뭐 완벽히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데 가서 가끔 뭐 TV 조선 보고 있으면 저게 이게 지금 여기가 평양인지 서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 예, 북한 방송 막 계속 틀어주는 바다적기. 것 같은. 네. 아니 저번에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나왔을 때는 네.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사실 모조품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것에 얘기했죠. 대한 네. 판단을 하는 데는 적어도 며칠은 기술 분석을 그럼요.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네. 저게 모조품이냐 진짜냐. 네. 진짜라면 성능이 언제냐. 저게 어떤 중량은 어떻게 되고 사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네. 또 발사하는 그 원래 플랫폼은 뭘까? 네. 잠수함이 진짜 있을까? 네. 이거 분석하는데
정부가 그래도 합동 TF라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재미난 얘기 하나 제가 본 게요. 지금 그 한국 국방부에서는 저거 조작 아니다. 네, 조작 아니다. 진짜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한 거, 사출 시험한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그 미국 태평양 사령부 합참 차장, 예, 아, 이 양반이 어디 저기 미국 싱크탱크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거는 북한이 발사한 SLBM보다는 미디어 에디터가 훨씬 더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아주 네. 놀라운 말이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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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 예. 아주 뛰어. 자기는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이 북한 매체의 그 에디터, 그 편집자가 예, 이거를 딱 굉장히 엄청난 것처럼 보여준 거에 굉장히 놀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미국의 합참 차장이. 예, 예, 예. 오, 예. 왜 그랬느냐? 네. 사드 배치하려고 그러는 그러니까요. 네. 사드 배치하고 해줘야 되거든요. 네. 사드면 다 막는다 그랬는데 딴 게 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야. 네, 네. 예. 아니 그래서 저 뭐냐고 애시당초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도 사실은 미국이에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전략적으로 안 맞는 거죠. 네. 다른 무기를 배치해야 되는데 새로운 게 튀어나온 게 싫은 겁니다. 네. 이건 정략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 해군 쪽에서는 또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이지삼의 스탠다드 미사일 3, SM-3 네. 달아야 됐다고 왔다. 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미국 민간에서도 시작해서 미국 군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해상에서 이제 바닷속에서 발사되는 거니까 네. 그 근처에 이지삼 딱 띄워놓고 거기에 SM-3 미사일 딱 장착해놓고 뜨면은 유격시키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또 거기까지 가셨어. 그 네. 한동안 그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네. 이제 네. 결국은 네. 뭐 다시 튀어나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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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거기 있으면 네. 그게 이제 한국 해군 쪽에서도 강하게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네. 자 여러분 그 최근에 지금 정 대표가 얘기한 것과 유사한 얘기들은 그. 조금 원리주의, 근본주의 성향의 보수론자들이 줄곧 해왔던 얘기들입니다. 네, 네, 네. 대표적으로 그 조갑지 씨 같은 경우는 네. 미국에 가서 한국 대통령이 NPT 국제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네. 어떤 그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서 국민 투표로 의사를 진짜? 물어서 네. 예. 그래서 어떤 핵무장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네. 동맹이 어느 정도 이완되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예, 이런 얘기를 이미 그렇죠. 예, 이것도 뭐 TV 조선에 나와서 주로 네. 계속 반복해서 했던 얘기고요. 그 정몽준 의원도 전 의원입니다만 이제 2년 전에 네, 뭐 전에 워싱턴 뭐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내셨죠. 네, 네. 워싱턴 가서 네. 이제 예. 예, 이건 공개 강연으로 했어요.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면서라도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 네. 예. 뭐 재산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 해도 뭐 충분히 평생 뭐 대대손손 네. 먹고 살 재산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자 이걸 한번 봅시다. 네. 내가 옛날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네. 요즘 TV에 징비록 아주 뭐 장안의 화제 아닙니까? 네. 뭐 임진왜란은 뭐 다 아주 네. 연속극 그거 아주 뭐 국민들 시선 다 잡고 있어요. 근데 서해 유성룡이 네. 징비록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였죠? 200년 전에 신숙주가 해동제국기를 썼던 네, 그 변절자로 네. 알려졌던 신숙주가 네. 죽을 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임금 성종이 묻습니다. 네. 경희 마지막으로 나한테 할 얘기는 없는가? 네. 그러니까 일본과 실화하지 마십시오. 실화? 실화. 네. 그러니까 화합을 네. 깨지 마시고 네, 네. 반드시 관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 네. 일본의 국내 돌아가는 정치 군사적인 동향을 면밀하게 우리가 관찰해야 돼.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 나라가 언젠가 조선에 어떤 의미가 될지를 지금부터 반드시 관찰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남긴 말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일본과 싫어하지 마십시오. 네. 예. 그리고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성룡이 후에 그 징비록을 쓰면서 이런 신숙주의 그 충고를 네. 우리 조선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 그랬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뒤에 성종 임금이 한동안은 사신을 보내다가 또 끊어졌어요. 네. 지금 남북 관계 같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조선과 일본의 네, 관계가.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가오는 네, 위험을 깨닫지 네. 못한 것이죠. 네, 그랬었죠. 지금 북한이 그렇게 두렵다면, 북한이 언젠가 핵무기를 서울 상공에 터뜨릴지 모른다고 한다면 네. 지금 북한과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네. 이걸 나중에 명심하지 못했다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 징비록의 교훈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징비록을 후에 조선 조정이 또 무시를 하고 네. 오히려 일본이 징비록을 가져다가 모든 지식인들 그 정책 그룹들이 다 읽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로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300년 후에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일본의 전략가들의 사고는 300년 전에 실패한 걸 이제 완성한다. 네, 네. 임진왜란 때 네. 실패한 정복을 네. 이제 완결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한때는 신숙주의 해동 제국기를 소홀히 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네. 이번엔 징비록을 안 읽고 소홀히 해서 그걸 일본 그 전략가들이 더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걸 교훈으로 해서 오히려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는데 네. 일본이 성공을 해버리는 임진왜란의 한을 푼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똑같은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미래의 국가의 파멸 파국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언젠가는 북한하고의 이제 벼랑 끝에서 같이 떨어지는 순간이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순간은 지금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 조선의 정말 뛰어난 재상들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네. 병자호란, 정유재란 다 마찬가지예요. 네. 후금의 누르하치가 청나라로 저렇게 전국을 통일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결국 우리는 조선조 이래 한 번도 군사력으로 성공한 안보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우리 선조들이 그 가르쳐준 거는 외교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일단 이걸로 해놓고 네. 안보적인 대책은 아무리 우리가 해봐야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미리미리 앞서서 예방해야 된다. 이게 신숙주와 유성룡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그 이제 오늘날에는 김종대 편집장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저는 현대판 징비록을 쓰는 거예요, 내가. 네, 네, 아. 네. 아니나 다를까 개무시당하는 거는 신숙주 유성룡에 이어 저 김종대까지도 똑같습니다. 아, 아니에요. 극히 일부가 아닌가? 개무시할지는 몰라도 굉장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우리 편집장님의 책을 읽은 분들은 찬양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니 이거 책 광고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뭐 많이 나가면 좋죠 뭐. 예, 좋은 책은 많이 팔려서 널리 읽히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야 뭐 나야 좋지 뭐. 네. 뭐 네. 지금 옛날처럼 무슨 뭐 주간으로 책을 이어서 뭐 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얼마나 잘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책은 많이 다가 널리 읽히면 좋고. 아니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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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만 주목을 하게 되면 이건 계속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아 이거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게 지금 내 머리 위로 북핵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공포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원하는 네. 거죠. 네. 네.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공포심을 주입시켜서 뭔가 정치적이든 상업적이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만 북한 핵이라고 하는 존재 못지않게 우리가 관계 관계에 주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겠어요? 네. 신숙주가 600년 전에 경고했던 게 네. 예, 일본이 뭐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그 당시 조선의 미래에 있어서 일본의 미래, 미래가 일본의 미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일본하고 관계를 계속 외교 관계를 그 유지함으로써 일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국난을 피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였고 유성룡의 징비록에도 마찬가지 경고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관계가 단절되고 저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뭐 연이어서 이제 그 국가적인 재난을 당한 만큼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뭐 북한이 뭐 김정은이 좋아서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저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인도가 핵을 개발하자 파키스탄도 개발했습니다. 네. 예, 그 앙숙인 나라가 둘 다 핵 가졌어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재래식 분쟁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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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핵을 가졌으니까 상대방한테 대해서 저 새끼 한 대 때려보자. 왜? 등 뒤에 센 거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톡톡 때리다가 핵국가 간의 공포의 균형은 커녕 오히려 너절너절한 분쟁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체로 그 언론이 국민들한테 자극한 얘기는 그거거든요. 봐라 인도가 핵을 가졌으니까 파키스탄도 가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핵에는 핵이다. 북한이 가졌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 그러니까 남아시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그 실상을 알면은 우리 함부로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죠.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 그렇게 협력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뭐 5대 핵클럽은 빼더라도 네. 자 이스라엘이 핵 가지니까 중동하고 협력합니까? 네. 팔레스타인하고 협력합니까? 안 하고 인도 파키스탄이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남아공이 요즘 잘해요.
이제 흑백 간의 인종 평화도 달성하고 뭐 아직 문제가 많다 그래도 네, 네.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낮은 거예요. 네. 핵을 포기하고서 잘하는 거예요. 네, 네. 핵 가질 때는 오만해서 그런 거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북한 핵이 안 무섭냐? 저도 무섭습니다. 네. 예, 핵 전쟁 나면 조선일보 그 기자들만 죽는 거 아닙니다. 아 우리 모두 우리 다 네. 똑같은 거예요. 네. 당신들 목숨 귀한들. 저도 귀하고 네. 우리 애들 다 똑같은 운명에 처합니다. 네, 네. 누군 죽고 누군 안 죽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북한 핵무기가 안 무섭냐? 무섭습니다. 네. 무섭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고 여차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니네 정권 제거해버릴 거야. 네. 싹 쓸어버릴 거야.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떤 이 두려움이 안도감으로 변한다면 나는 적극하라 그럴 거예요. 네. 얼마든지 해라. 네. 핵무장해라. 네. 한미동맹 깨라. 네. 다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으면서 어떤 파국, 가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했던 파국이 구체적인 실제하는 가능성으로 그렇죠. 바뀝니다. 네, 네. 그리스 역사가 투기디데스가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네. 이것이 믿음이 현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 네. 단계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입하면 북한 핵무장 늦출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주장을 이상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마저도 안 했을 때 그렇죠. 예, 네. 네. 그마저도 안 했을 때 불안감은 더 커진다는 거. 네. 그때 가서는 진짜 핵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네. 북한하고 영원히 관계 단절하고 저기 뭐냐 그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냉전적인 대결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맥락에선 핵을 보유하는 게 우리도 맞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 어려운 길로 가기 전에 다른 길이 있다면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 네, 그렇죠. 네. 안 하는 것보단 100배 낫습니다. 네. 이것이 성공한다고 나는 보장 안 해요. 육자회담이 북한을 비핵화했다고 저도 말 안 합니다. 네. 그러나 안 한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뭐 육자회담이 그 열린 지가 이제 12년이 됐습니다만 지난 7년 동안은 뭐 완전히 문이 굳게 닫혀갖고 이제 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육자회담이 진행될 때 북핵의 증강 상황 혹은 관리 상황 육자회담이 중단된 지난 7년 동안의 상황을 딱 비교해보면 딱 놓고 올려놓으면 대답은 자명해지는 거거든요 결과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것은 육자회담이건 남북관계 개선이건 이런 게 북한의 핵을 오히려 촉진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아니 이런 사람 환장할 얘기가 어디 있어 뭐 주장만 이렇게 환장할 얘기가 어디 있어 네.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데 뭐 어떻게 자 그럼 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 말아라고 저기 이런 식의 어떤 기사 그 저 우리도 100기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조선일보가 그런 것도 뭐 조선일보는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일종의 좀 나팔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핵 전문가란 분들까지 나와서 그런 조선일보의 어떤 장단에 같이 그 맞춰서 춤을 춰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알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기술적으로 뭐 2년 내에 100개의 제조가 가능하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한국은 세계 최강의 핵무기 제조국이 이미 된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한국은 이런 어떤 뭐 IT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핵실험 없이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네. 전문가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근데 지금 슈퍼컴퓨터로 핵실험을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핵실험은 실제 핵실험을 많이 해서 그 데이터가 쌓여있는 걸 가지고 컴퓨터로 가동해서 그걸 굴려보는 거죠. 이게 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미국도 때때로 슈퍼컴퓨터만 믿을 수 없으니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핵무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실제 핵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뭐예요? 포괄 핵실험 금지 조약에 아직 가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 유일하게 지금 핵실험을 하고 있는 미국도 여차하면 뭐 실제 핵실험을 하겠다고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도 그걸 해보지 않은 한국이 핵실험 없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결심만 하면 우리도 네, 핵보유 못 받아. 이걸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 네. 아 이거 참 큰일입니다. 이게 남북한이 전부 이렇게 뻥도 보통 뻥이 아니죠. 이런 걸 가지고 유포시키고 무슨 저 남북한 간에 뭐지 무슨 가짜 미사일 갖고도 어? 네. 이렇게 어떤 협박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핵무장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유력 언론을 통해서 마구마구 지금 부풀려지고 있는데 네. 자, 이 허구성이라는 이게 사실 그 어떤 여론의 거품이자 낭비거든요 이것이 네. 네. 우리는 가장 우리의 안보의 마지막 보루랄까 어떤 안보의 가장 확실한 방책은 진실해지는 겁니다 네. 역사적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자 하는 노력 네. 이게 없으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순신의 안보가 아니라 원균의 안보가 됩니다. 아니 그 조선 수군 그 저기 뭐야 영세한 수군을 그래 저 선조 임금하고 권율이 그 부산에 있는 왜군을 치라고 그것도 저 육상의 지원 없이 수군의 단독 작전만으로 부산의 왜군을 괴멸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오니 네. 이런 게 다 왜 생겼겠습니까? 누군가 뻥을 친 거예요. 누군가 뻥을 치니까 네. 싹 쓸어버립시다. 이러니까 네. 그 말 네. 믿고 선조가 네. 도원수 권율이 지시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그런 여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원균입니다. 원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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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아주 그 저 아주 원래 병균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 그 안보를 네. 하면 뻥으로 안보하는 거 말은 쉬워. 그렇죠. 이게 저 이 정권의 병역 면제자들. 예. 네? 군대 안 갔다 온 대통령, 군대 안 갔다 온 국정원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뭐 왜 안보 비서관 이런 자들이 만들어낸 뻥으로 한 거. 이게 선조 임금의 안보고 간신배 원균이하고 같이 유착이 돼가지고 말이지 전쟁을 무슨 동물 사냥하듯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네. 그러니까 뭐 그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독자적인 핵무장 찬성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항상 60% 70% 이렇게 막 나오죠. 굉장히 높은.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아 동네 주변 동네에 다 핵 갖고 있고 38선 이북에 있는 북도 이제 핵무 갖겠다고 막 난리치고 있고 우리만 없네. 동해 건너는 일본도 마음만 먹으면 막 수백 개 핵무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톤이 네.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핵을 갖겠다라고 하는 뭐 정서적인 감정적인 어떤 충동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또 유럽 언론 이런 부분들이 아 그게 우리가 그건 핵무장을 추구하는 건 옳든 그르든간에 하나의 이상론에 불과하고 실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그런 정보를 줘야 되는데 마음만 먹으면 뭐 2년 내에 100개를 만들 수 있다 한국이 아니, 해보라 뭐 그래 해보라 최강이다. 그래 해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쪽박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무장 추진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네. 비극을 떠올리십시오 그때 그 어떤 위험한 도박이 네. 결국은 그 이후 정권에 의해서 어떻게 뒤집혔는가 보십시오. 네. 완전히 흔적도 없애버렸습니다. 네, 박정희 그렇죠. 대통령의 흔적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예. 민주정부가 한 게 아니라 군사정부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 워싱턴에 가서 레이건을 만나는 거에 대한 정치적 보상책으로 우리 핵무기 두 번 다시 개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맹세를 한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예. 600명을 해직했습니다. 예. 핵무기, 미사일 다 흔적도 없이 지웠어요. 네. 아니 뭐 모조리 다 해직시켰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핵무기 개발한 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못 믿겠다 그런 건데 네. 미국이 안보 지원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협박한 이유는 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네. 왜 유신 독재하고 네. 왜 긴급조치 선포하고 네. 이래가지고 리퍼트 대사가 병석에서 읽었다는 그 돈 오버더퍼 네. 교수의 투 코리아스에는 네. 이 내막이 자세히 나와요. 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네. 뭣도 모르고 그 저기 문병을 간 거지만 네. 문병 올 때까지도 그 책 읽고 있었어요. 네. 그 네. 책 읽어보면 일부가 전부 야 이래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 반항 감정을 가진 이유는 독재 때문이었고 네. 카터 대통령은 안보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박정희나. 네. 네. 그렇다면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오버더퍼 교수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네, 그렇죠. 예, 그것이 역사적 진실인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그걸 재현한다는 건 뭡니까? 국내 정치에서는 과거에 권위주의적 통치가 부활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그렇죠. 쌍으로 가요, 쌍둥이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고였으면 이제 워싱턴을 방문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 그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대통령께 좀 그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시면서 투코리아즈 그 원서를 읽으면 원서를 읽기 힘드시면 번역 잘 돼 있어 번역 잘 돼 있으니까 번역서 읽으시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좀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요약 사인해가지고 네. 오바마 대통령도 선물해 주시고 예, 이러면서 뭔가 좀 케미칼을 일으킬 수 있는 역시 뭐 공허한 바랄 걸 말해야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 뭐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제대로 해보지 못한 외교로 승부를 거는 것이 대한민국의 살길이다. 네. 그게 오늘 방송의 클로징 멘트가
되는데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징비록만 읽어도 알 수 있는 진실입니다. 네네. 네. 자, 오늘 그 진짜 한보 생방송으로 꾸며봤는데요. 저희 진짜 한보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방송 하니 재밌네. 네, 고맙습니다. 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일을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